우승을 했고 승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한 해였고요. 우리 또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갖고 저한테는 많은 추억이 있고 다시 지도자를 하면서 전형 같은 좋은 해가 있을까 또 싶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어려운 거,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. 뭐 우리 목표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도록 동계 훈련을 좀 충실히 해서 좋은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K1이 K2보다 속도, 경기 속도 면에서 더 빠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골 결정력에서 K리그 1 선수들이 골 넣는 모습이나 그골 넣는 장면들이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체력적인 면에서는 피지컬이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. 마지막까지 부상 선수 없이 마무리 짓는 거 하고 전술적으로 더 가다듬어야 될 것들을 마무리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현실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할 수는 없고요. 선수 구성에 맞게 해야 될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임민혁 선수나 이제 김정환 선수 그런 선수들이 좀더 공격 면에서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분발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. 뭐홈 경기장도 새로 짓고 클럽하우스도 짓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구단하고 상의해서 뭐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퍼포먼스라든지 한번 좋은 공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저도 잘 아직 그게 뭐 날짜가 확실히 나온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반기 중으로는 뭐한 5월 달 정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빠르면 그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뭐 동기 뭐 친구고요. 해서 뭐그 대결이 기대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뭐잘 능력이 좋은 감독님이기 때문에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고 저도 뭐 같은 이제 친구지만 광주도 또 같이 동반 자라 역할로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시즌 들어가면 아무래도 승격한 팀이고 해서 아마 약체로 평가를 받을 거고 분명히 강등 뭐 당하 1순위라고 팬분들이나 뭐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도 그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. 그렇지만 또그 예상하고 다르게 또 우리의 목표 한 부분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을 떠나서 이제 광주로 오게 됐는데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축구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저는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. 제가 먼저 다가가고 말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K2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K1을 시작하는데 선수들이 되게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K2에서 우승을 아리에서 우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기량이 갖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. 좀 끈끈한 뭐 그런 게 있어요. 좀 예, 끈끈한 것도 있고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랑 코칭 스텝이랑 또 지원 스텝이 좀 껄김 없이 잘 지내는 그런 거 선수 시절 때는 같이 했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선수 시절 같이 같은 팀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뛰었는데 선배 형이면 관계에서 이제 지도자 선수로 하는 거라서 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감독님께서 이제 추구하는 축구를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되게 전술 변화가 되게 많으신 분 같고 선수 시절 때도 되게 뭐 영리하게 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매번 오는 전주훈련이지만 올해는 좀 자꾸 좀 힘든 전지훈련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좀안 가는 듯한 여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?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었던 거 힘든 짐 같아요. 제 생각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나이가 먹었나 그런 모르겠지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부상 없이 경기에 나갔으면 하는 게 목표고 상위 스플릿 진출에서 더 나아가서 한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은데 상위 스플릿 진출해서 올해는 좀 스트레스 없이 축구할 때는 정말 제가 좋아서 했던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할 때는 좀 행복하게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광주 FC로 오게 됐는데 좀 힘든 시즌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랑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들 잘
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까 광주 팬 여러분들도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, 또 이번에 또 경기장을 새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아마 관중석이랑 필드 가까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, 예,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